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국내 여행을 좀 떠나보려고. 아, 벌써 돈이 다 떨어졌구나.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거 어떤 이유죠? 사실 맞습니다. 그치만 오늘의 여행에는 또 동반자가 따로 있습니다. 아, 숟가락 하나 더 늘었네. 아니, 근데 여기 저희 세 밖에 없는데 동반자가 어딨어요? 오늘의 동반자 바로 짜잔! 아, 이게 동반자예요? 그렇죠. 여행에는 스피커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긴 한데 이게 어때 동반자예요? 아니요. 보여요 지금? 화난 거예요. 아, 이게 화난 거예요? 아, 화났잖아. 빨리 사과하세요. 미안해. 어, 풀렸어. 아유, 뭐 하고 있네, 우리가. 이 스피커는 LG X-Boom 360이라고 360도 전방향으로 이제 사운드가 나오는 블루투스 스피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쁘게 생겼네. 아, 여기 다 그런 그거네? 그렇지. 요쪽으로 그냥 팍! 자, 그래서 어찌됐건 오늘 요 녀석과 같이 여행을 떠날 거고, 오늘의 여행지는 360 사운드 XO3Q에 맞게 제가 룰렛을 준비했습니다. 어, 대체 뭐가 맞는 거죠? 오? 360도 룰렛과 이 360! 아니, 이거 말장난이야. 엄청난 거예요, 이거 지금. 말장난이 뭐 엄청나요? 지금 저희가 여행 갈 곳을 이렇게 제가 룰렛에 적어놨는데, 제주도. 오, 제주도. 오, 제주도. 제주도 좋은데요? 부산? 어, 나쁘지 않아요. 부산. 강원도. 아, 강원도. 아, 강원도가 제일 별로. 강원도. 그래가지고 복불복으로 저희가 가는 겁니다. 자, 돌려봅시다. 제주도, 부산, 제발. 어, 강원도. 야, 뭐야? 얘도 화났다. 강원도면 사실 제가 생각해놓은 여행지는 어디냐면 양양입니다. 아, 양양이면 아, 그나마 괜찮네. 괜찮죠. 바다네요, 바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가는데 한 3시간 30분 정도. 아,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죠. 무슨 소리죠. 차 타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양양으로 저희 LG 360X분과 함께 떠나봅시다. 아, 떠나봅시다. 가시죠. 자, 가시죠. 198km. 그렇지. 3시간 30분. 쉽지 않은 녀석이야. 아니, 뽑아도 강원도를 뽑아가지고. 왕복 7시간. 가는 길에 이제 휴게소도 싹 들려가지고. 어, 배고파요. 휴게소 음식도 먹어주는 게 국룰이거든. 아, 그럼요. 국내 여행에서 휴게소 음식 빠질 수가 없죠. 그지.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휴게소 메뉴도 360도 복불복 원판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복불복을 너무 좋아해. 먹는 것까지 복불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각자 좀 적어두는 거지. 아, 각자 먹고 싶은 거를 해가지고 그걸 전체로 돌려서. 아, 좋지. 그건 좋지. 오, 좋다. 노래나 하나 켜줘봐. 오, 뭐야. 이거 이걸로 튼 거예요? 응. 아, 저 이거 자동차 소리인 줄 알았어요. 아유, 아니지. 어, 이거 진짜 좋은데? 저 스피커를 또 제가 두세 개 샀잖아요. 아, 맞아. 네, 이 정도면 음질이 진짜 좋은 거예요. 아, 그래? 아,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여기서 많이 들어봤지. 어, 뭐야, 이거 뭐지? 명곡이잖아, 명곡. 아, 이 노래 틀어놓으니까 우리 유튜브 찍는 것 같다. 어, 야, 근데 이거 좋다. 어, 터널 들어보니까 느낌 있다. 엄청 밝은데? 어. 오, 무슨 차가 갑자기 벤츠로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오, 화났다. 스포츠 모드. 오, 스포츠 모드. 이렇게 어플에 들어오시면 앰비언트라는 이 칸이 있어요. 아. 여기서 마이픽 모드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RGB 같은 게 뜨는데 이걸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색이 변합니다. 오, 신기하다. 약간 무드든 개념이. 그지. 자, 그럼 노래 한번 들으면서 가봅시다. 오케이. 여행에 노래가 빠질 수 없지. 아, 그치. 가보자고. 오, 좋은데. 노래 너무 좋은데요? 뭐야, 빛도 막 바뀐다. 그럼. 파티 모드야, 이게 파티 모드. 오. Let's get it! 여행 가자!
이렇게만.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어 일단 배고프니까 점심을 먹으러 갑시다. 아 좋습니다. 와 메뉴가 엄청 많네. 메뉴가 엄청 많아. 아니 무슨 스테이크가 있어. 잡 들어가 있다 엄청. 나 죽어. 나 바로 응급실 가야 돼. 아 알러지 있어요? 어 나 잔 알레르기 있어. 자 그럼 원종이는 뭐야 메뉴? 나는 떡볶이로 하겠어. 승찬이 잣국밥. 어우 너무 먹고 싶어. 낭만 그 자체네 진짜. 러시아룰렛 러시아룰렛. 자 그러면 나는 스테이크. 오 스테이크. 복불복이니까 공깃밥만 하는 거 하나 넣자. 아 그래 공깃밥. 자 그럼 나머지 하나는 그냥 먹지 말자. 군기? 어 군기. 갑니다 저부터. 가시죠. 가자. 스테이크. 잣국밥. 아 근데 잣이 들어간 소고기 국밥이라 사실 맛있을 거야. 아 그쵸 그쵸 그쵸. 승찬이 이제 가자. 제발 스테이크. 마음을 착하게 썼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 어떻게 꽝이 걸리냐. 공깃밥도 못 먹어요. 공깃밥도 아무것도 안 돼. 갑니다. 공깃밥 꽝 잣국밥. 잣국밥. 와 원종일 거. 아, 근데 또 나만 식사를 할 수 없어. 어? 그거 먹어도 돼요? 어? 우리 동반자도 챙겨야 돼. 어? 아니야. 우리 육공이도 밥을 줘야 돼요. 아니 얘가 뭔 밥을 먹어. 자 이렇게 이렇게 또 야 맛있다고 먹고 있네 지금. 나는 밥도 못 먹는데. 우리 또 구미 같은 경우에는 5시간 동안만 충전해주면 24시간에 가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아 내가 보다 빵보다 더 안 좋아해. 가자 가자. Don't forget about me and all the things I could give. 양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드디어. 굉장히 핫한 분위기를 상상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전혀 핫하지 않아요. 날씨만 핫해. 수영복 안 가져와가지고 사실 편의점에서 다 샀습니다. 바지가 다 똑같아요 저희 셋 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물에 들어가 줘야지. 아왜 아, 수영복 생각을 못했지? 아 그니까 말이요. 저희가 오늘 양양 갈 줄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 맞아 맞아 사실 그래. 아, 그러네 복불복으로 왔네.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아 이거 커플 같잖아요 이게 뭐야. 커플이에요? 형도 똑같아요. 자 짐 모아. 육공이 짐 잘 지켜. 짐 잘 지켜야 돼. 잘 있어. 이거 파본데 잘 지켜. 파도가 너무 센데? 가보자. 어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어 차가워. 야 이거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이거. 우와 야 왜 이렇게 차가워. 좋아 가위바위보 순서대로 가자.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가위바위보. 갔다. 가요 가요. 내일 아침 찬물 샤워. 우와 파도. 야 시원해 개 시원해. 완전 형 이리 오자. 야 진짜 와. 야 이거 에너지 소모가 되게 파도같이 되게 많이 났어. 뭐야 뭐야. 여기 진짜 서핑을 위한 해변이네. 그 나중에 쿠팡에서 서핑 쿠팡에서 뭐야. 좀 쉬어야겠어. 힐링이 힐링. 좋다. 근데 진짜 바다가 완전 사기인 게 아, 파도 소리랑 뭐랑 분위기랑 여유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지금 부미가 캔들 이펙트 모드라는 게 있대. 아, 나 아까 어플에서 본 거 같아. 근데 여기 있거든. 캔들 이펙트. 어. 이거 딱 키면은
오. 오. 지금 밝아가지고 좀 그런데 어두우면은 진짜 약간 불멍 느낌으로 괜찮겠다. 맞아요, 맞아요. 오. 여기서 음악까지 틀면은 여유 맥시멈이거든. 완벽하죠. 밖에서 들으니까 음질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우리 부미가 약간 촛불이 좀 약해진 것 같다. 배고픈 거 아니야? 아니야. 네, 예, 그래도 한 5시간 충전하면 24시간 가잖아요. 아, 벌써 배고플 리는 없다. 네. 아마 형이 배고픈 게 아닐까. 사실 맞습니다. 아니, 아까 혼자 밥 먹었는데. 난 지금 이제 배고픔에 지나서 배가 아파. 일단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녁은 이제 360도 원판으로. 360도 원판. 자, 그래서 뭐야, 이번에 두 개네? 편의점과 조개구이. 편의점 무슨 일이에요? 편의점 이번에 안 먹는 건 없어. 우리 세 명이 돌려서 더 많이 나온 쪽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무조건 조개구이 갑니다. 저부터 돌려 돌림판. 오, 조개구이. 어? 이 둘 중에 한 명만 조개구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치. 조개구이. 아. 와. 아니, 형 아직 한 발 남았어요. 진짜 승차이가 왜 걸림돌이다. 나는 무조건 조개구이 뽑아. 조개구이. 왜냐면 믿는 대로 이루어지거든. 믿습니다. 또 과연 바로. 믿음이 조개구이! 편의점도 근데 또 맛있는 거 많긴 해? 맞아, 꿀조합으로 또 먹는 맛이 있어. 항상 우리 여행은 이런 식이야 근데. 얘도 또 옷 갈아입었거든요. 어, 후드티 입었네? 너무 편해. 편의점 일로 갑시다. 여기 옆에 보니까 먹는 곳도 있는 거 같더라고. 오, 한 명당 8,000원 정도 썼다. 여기 느낌 뭐야? 뭐야? 느낌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어? 여기서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 캔들? 캔들 모드 한번 켜보자. 불멍 때리면서 밥 먹으면 되겠네. 딱인데? 캔들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오. 아까 밝아가지고 잘 못 봤는데. 느낌 확 다른데요? 여기 이제 장작 ASMR 틀어보세요. 아이고. 뭐야, 장작이야. 야, 느낌 없는데? 느낌 있어. 느낌 있어. 근데 뭔가 확실히 캠핑 갔을 때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하다. 아, 진짜요? 오늘 여행 느낌 좋은데? 좋아요. 국내여행도 되게 좋네요. 어딜 가냐도 중요한데 뭔가 어딘가 가는 것 자체가 일단 좋은. 지금 저희가 이제 저녁까지 다 먹었잖아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사실 준비했습니다. 맞아. 저는 오늘 이 부미를 10명을 데려왔어. 응? 10개 하면 뭐 동시에 틀 수가 없잖아요, 10개는. 아, 무슨 소리야. 얘는 10개까지 연결이 됩니다. 핸드폰 하나에 이거 10개가 동시에 연결. 그럼요. 짜라잔. 아, 꽉 차있네. 지금 여기 이제 색도 달라요. 그러네. 색이 또 있구나. 다른 색이. 오, 멋있어, 멋있어. 와, 이게 뭐야? 10개 뜨네. 스피커 9개 연결하기. 와. 와. 연결. 하나 연결 완료. 와, 미친 스케일이다. 와, 됐다. 와, 멀티모드 미쳤고. 하나, 둘, 셋. 하! 신이 된 느낌이야. 오, 이걸로 노래 틀면 장난 아니겠는데요? 자, 우리 노래 한번 켜봅시다. 미쳤다. 와, 공간감이 그냥 말이 안 돼, 이거. 와, 클럽이다, 클럽! 형 안 가봤다. 야, 뭐야, 재밌어. 소리가 너무 커. 제발 줄여. 제발 줄여. 노래 잠깐.
아유 창피해라. 아유. 아유 창피해라. 아유. 여기서만 크게 들리는 거일 수도 있긴 해. 말다. Your eardrums. 콘서트야 콘서트. 와 근데 방금 지렸어. 아 그래? 아니야 지리긴 개지려. 아 뭐 뭐였는데? Malda, your eardrums. 와. 개쳤다. 오. 누가 신이 얘기했다니까요 저한테. 맞아 맞아. 아, 맞아 그냥 이 길어 들린 게 아니야. 그냥 머리 안에서 말했어. 맞아 맞아 맞아. 아, 오늘 여행 중에 지금 제일 재밌어. 네 개씩만 줄여볼까 그럼? 아 그래 그래 그래. 가보자고. Let's get it. 아 이 노래가. 자 오늘 여행 이렇게 끝.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엑스붐 360과 떠난 360도 복불복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물놀이도 재밌었고 요거 아까 사운드가 저는 10개 깔아놨을 때 그 전율이 장난 아니었어요. 아 그건 나도 인정. 저도 오늘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 좀 힐링이면서 좀 익사이팅한 느낌이 있었어요. 확실히 음악이 있으니까 여행하는 맛도 더 나고. 맞아 맞아.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다면 여행 내내 먹은 게 라면밖에 없다는 거. 아!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 저희도 그러면 이제 서울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아이고.